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집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속내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소상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권 세력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들의 심적 상태나 그들의 저위, 그들의 목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보 등을 짐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닌 조은상이 여권의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전 총리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를 맞은 기자 출신의 이낙연 씨가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보이는 행보는 현재 집권 세력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을 예상하는 일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지닌 조은상의 예리한 필력을 통해서 그들의 구상과 의도, 그리고 심적 상태를 짐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닌 조은상이 이낙연 당대표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중략하고, 소생이 천하여 두문불출할 뿐이라 그저 소심히 내다볼 뿐이어서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전격 방문하시어 강력한 공권력의 발동을 주문하시고 철저한 차단을 당부하시며 경찰관, 기동부대원들을 사열하시는 등 저돌적 행보의 저위를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시민들 가운데 양식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낙연 씨가 뜬금없이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젊은이들을 방문해서 격렬을 하는 광경을 보고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양반의 저런 저돌적 행보는 결국은 지금 현 집권 세력의 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저돌적 행보의 저의를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지닌 조은상은 에둘러 표현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아, 그것이 현 집권 세력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구나. 그것을 이낙연 당대표가 몸소 실천함으로써 충성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대표님의 페이스북에는 온통 강경 차단, 봉쇄, 통제, 불법, 압도, 무관용 등 예전의 여권 인사들이 물고 늘어질 만한 말들로 도배되다시피 했고, 그 안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 양보, 이해, 설득, 부탁과 같은 말들은 전무하여 서글프니 이것은 당대표님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저의 순박합니까? 강경, 차단, 봉쇄, 통제, 불법, 압도 무관용이란 단어를 이낙연 당대표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현재 집권 세력의 수뇌부, 실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자 표착, 부착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OEM 방식으로 자신의 충성도를 과시하는, 그래서 친여 세력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역시 이낙연이다, 이런 찬사를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행동에 처음이자 마지막까지는 저위가 있으니까 그것이 친여 세력이 원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친문 세력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가 자발적으로 앞서서 강경, 차단, 봉쇄, 통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천절 광화문을 비우자는 호소문으로 인해 평범한 소시민의 신분으로 무수한 악성 댓글을 감내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이 저 같은 천한 글쟁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지닌 조언상이 그것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뭐 젊은 39세 분과 함께 완벽한 분별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이 70, 80에도 뭐
웃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지닌 조은상이 자신의 필력을 좀 더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었다. 가지 말라, 가라, 이런 것을 상당히 외람된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몫이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닌 좋은 사항이 아기의 사마크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당의 당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방역의 당위성과 확산의 위험성을 먼저 알리는 것이 국민의 과한 욕심이라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대 여당의 자만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며 신종 코로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국민에 대한 극심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스스로 각성할 일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국민을 가재나 개나 붕어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 가서 기동경찰대 앞에서 강경 진압, 봉쇄, 뭐 억압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웃기게 여긴다는 것이죠. 웃기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박하게 거죠.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에 그냥 이런 시위조차도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앞으로 당대표님의 경찰관서 출입을 금하며 또한 강경진압과 무관용 원칙 등의 지휘 통솔 명령은 경찰청장의 권한이고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상 일개 당대표는 경찰권 발동의 명령권자가 아님을 유념하시어 이러한 언행을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골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고 뭐 조개도 뛰고 뭐 장어도 뛰고 뭐 조미도 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구 그냥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집권 여당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냥 딱 당론이 정해지기만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인 크고 작은 경보음은 일체 귀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강경 진압으로 나갈 것이고 강경책으로 고집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파열음을 낼 점이 되면은 그때 이제 누가 옳은 판단을 내렸는지가 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우병 파동 당시에 명박 산성은 생존의 벽이었음을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불길에 휩쓸리고 수백 명의 전 의경들이 삽과 쇠파이프 볼트린에 부상당했으며 염산이던 유리병이 허공을 갈랐고 심지어 부상자를 호송하기 위한 구급차마저 시위대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에서 이 나라의 아들들은 폭도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었습니다. 명박상승은 생존을 위한 방어벽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닌 조은상이 엄중히 이르길 조악한 말장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광우병 사태가 한참 진행될 때 이낙연 당대표님께서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취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고 이제 그 말들은 숙주를 찾아 제게 옮겨왔으며 다시 이걸 통해 당대표님께 들어붙어 주인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딴 게 없는 것이죠. 뭐 이낙연 씨조차도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친여 세력에 절대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고 또 대권 후보군으로서 급속히 부상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결일이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맹세함으로써 그가 적자로서 선택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유연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강경책으로 고, 고, 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낙연 씨가 그냥 대변한 겁니다. 그들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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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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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계속 계속 계속을 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연하거나 온화하거나 또 화합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씨의 행보를 보면. 제가 오늘 이낙연 당대표의 언행에 대한 지닌 조언상의 예리한 관찰기를 소개하는 것은 지닌 조언상의 관찰기 가운데서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고 일부는 수용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그들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질주할 것이란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일 거라 합니다. 그 기류를 착하게 이낙연 당대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진실보다도 충성 쪽에 줄을 선 겁니다.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갈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의 행동은 바로 그와 같은 여건의 기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신임 이낙연 당대표에 대한 진인 조언상의 관찰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턴하지 않을 것이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번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온라인 채널인 공TV, GONGTV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구독을 통해서 지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GONG공TV도 구독으로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